이 뷰맛집 맞네. 한기용 무슨 게 없죠? 와 이거 엄청 줄 서서 산다 그랬는데. 선배님! 어! 대박! 뭔가 본 것 같아요. 어디 아니야? 제가 아니야? 오, 와우! 진짜 멋있어. 생각보다 완전 멋있네요. 소독제 필수. 우와.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다. 그 옛날에 파리에서 그 LVMH에서 나도 박물관 루이비통 재단 박물관 갈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왼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8층까지 가는 루트.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맞아 맞아요.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맞아 맞아요. 한다 그랬는데 그걸 깨고 쓰는 거. 이거 봐. 와 여기 완전 인스타. 자 사진 찍으세요. 예쁘다. 짱 멋있어. 여기 진짜 전시복으로 온 것 같은데? 계단 구조도 아주 이것도 뭔가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는 스웨인지 모르겠지. 의미 없어. 예쁜 거 반짝이고 예쁜 거. 오늘 꿈에 루프가 뭐지? 무한 루프? 정말 이게 도는 거. 근데 여기도 루프고 저기도 루프인데? 저 온데만데. 상상. 잘 안 잡. 여기 매장 되게 잘 돼 있다. 여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우와. 인스타 근데 오늘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소주도 다니고. 지금 울트라로 찍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더 좋은 것 같지? 항상 여기 매장에 있는 게 항상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왜 해외 가면 애플 스토어 진짜 멋있게 됐잖아. 맞아요, 엄청. 근데 여기가 약간 그런 느낌 나. 인피니티 타워래요. 인피니티 타워.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 약간 멍 때리고 보게 돼. 보이니까 훨씬 트이고 완벽한 거 좋아요. 쇼핑하다가 약간 답답하면 이쪽으로 나오면은 답답함도 뚫리고. 여기도 아직 완전 달려. 저 새똥 아니야? 이건 첨사하게 빡세게 관리를 좀 잘해줘야 돼. 어머 빔볼 스포츠잖아. 스포츠 매장. 여기는 다시 안 와도 되겠다. 지금 찍어주세요. 지금 찍을까요? 네. 약간 멋있는 느낌. 이 길 되게 멋있어요. 너무 예쁘다. 저 밖에 건물의 색감이랑 딱 맞아가지고. 그쵸. 더 예쁘게 나와요. 아, 요 앞이 거기에요. 바닥 뚫린 데, 유리로. 아, 무서워. 저는 좀 무서운데? 얼굴은. 이게 실제. 근데 롯데 거기 타워보다 무서워.
뭐 약간 이게 왜 적당히 높은 게 사람한테 더 공포심 준다고 하잖아요. 사실 너무 깔맞게 타니까 약간 그 언제 여기 갈 수 있다고? 우리 근데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슉슉슉 바르시죠. 오, 씩씩 삼고. 근데 저도 더 넓었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아, 근데 괜찮네. 괜찮은. 괜찮은데? 그죠? 아니야. 이제 그만. 우와, 강교수. 포도공원이 쫙 보이네. 그 유명한 강교수. 와,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요즘 사람 진짜 많다던데. 우리 일단 여기 오자마자 사실 메뉴 선정보다 급한 게 있어요. 아, 자리 선정인가요? 자리 선정. 아하. 여기 뷰맛집이라서 일단 창가 자리를 빨리. 대박. 엄청나다. 1초 만에 결. 와, 여기 뷰맛집 맞네. 완전 맞아요, 완전. 아, 여기서 저게 다리. 이제 메뉴를 정하러 가볼까요? 네. 뭐 땡기세요? 일단, 저는 리틀넥이 웨이팅이 너무 심해서 못 가봐가지고, 리틀넥에서 하나를 시키고 싶고요. 서울 속 작은 유요. 여기 수요미 식혜 나온 데가 많아요. 리틀렉도 있고 한성동 가스도 있고. 아, 얼마 안 되는데 냄새가 엄청 좋아. 바질 크림 치킨. 여기 다 찍어서 먹어. 면은 쌀국수인가요? 면은 어? 라면이에요. 아~ 라면 뿔 것 같아. 빨리 먹고 싶어요.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있는 게 그나마 좀 더 덜 답답한 것 같아요. 일단 한눈에 어느 브랜드가 어디 있는지가 어느 정도, 응. 보이고. 공유다. 예쁘다. 아, 아름답다. 광각으로 이렇게 해서. 응. 광각으로 이렇게. 되게, 내장 되게 응. 크다. 그죠? 바로 옆에 이렇게 우리 브랜드끼리 모아져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존잉이 한 번에 이렇게 한 큐에 근데 밑가점은 거의 모여 있어요. 압구정 갤러리아보다는 신세계 강남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압구정 갤러리아만의 장점도 있고 제일 있어요. 좋아하는 매듬 키친에. 나는 가로수길 전보다 예쁜 느낌인데? 생각보다 되게 깔끔한 느낌으로. 되게 매장도 되게 크다. 응. 위치도 좋고. 귀여워. 여우가 되게. 요즘 매우 핫한 누워있는 타입. 이거 너무 귀엽다. 얘네 귀엽죠. 동생 생일 선물로 이거 해. 이거 처음에 이거 엄청 품절돼가지고 요 여우 나온 다음에 맞아 맞아 이렇게 누워있는 거 귀여워. 뉴 컬렉션 써있네. 컬러 봐. 진짜 귀여워. 대박. 요게 또 핫하죠 요즘에. 화제. 이 귀여워. 이거 폰케이스 아세요? 이거 이게 움직여요. 헐. 안에 액체로 돼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임? 거꾸로 뒤집으시면 엄청 참 귀여워. 엄청 귀엽죠?
이게 요즘 또 핫하더라고요. 이거 이번 시즌 건가? 네네.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비이커도 있다. 비이커랑 레겐본도 같이 있어요.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여름에 들고 다니기 너무 좋겠다. 완전 가벼울 것 같아. 제 취향은 저 뒤에 색깔. 뒤에? 대박, 귀여워. 예쁘다. 여름에는 가벼운 게 짱이야. 그죠? 이런 거 사각사가. 컬러가 진짜 이런 예쁜 컬러가 나오기가 너무. 제로 효자 브랜드들이 앞쪽에 빠져있네요. 분홍색도 이런 분홍색이 만나기가 진짜 어렵다. 휴가 가고 싶다. 이런 거 보면 너무 휴가 가고 싶은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아, 이거 너무 귀엽네. 입점 곡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 귀여워요. 진짜 이런 패턴 옷들 입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여름이 오고 있는. 지금 이제 썸머 제품 다 나왔잖아요. 각 매장 필수품. 살균제와 손소독제. 레겐봄. 이거 진짜 귀엽다. 그치, 귀엽지? 응. 부드럽고 괜찮아. 질이 좋아. 귀여워. 저 하얀색도 귀여워요. 이거? 응. 어, 이거 예쁘다. 그죠? 응. 짧게 끊어서도 아니고 쭉 팔로우 하려니까 진짜 힘들어요. 체력도 힘들고 갑자기 하세요. 매장을 보여준다고 해도 뭘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응. 막 옷을 하나하나 막 보면서 막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 컨셉을 이거 모델도 아닌데 입어보고 막 보여주고 이런 것도 웃기다. 아니 그거는 브랜드 하나 잡아서 할 때는 꼭 모델이 아니더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뭐 그냥 이런 힘들어하는 거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찍고 있었는데 막 아직 오픈도 안 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약간 무력 상태. 귀여워요. 귀여워요.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재여서 느낌이 좋아. 파티 하고 싶다. 초. 파티. 털 이 마블된 초 엄청 귀여워요. 완전 힙하다. 귀엽다. 와 패션 마스크 장난 아니다. 오. 이거 비이커에 있던 된 거 맞다. 이거요? 응. 이번 시즌이에요? 이번 시즌 이거 계속 있었어. 라이프 스타일 셀레티 걸걸? 왜냐면 내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거든.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푸트샵인데 약간 푸트 집들이 선물 살 때 여기 가면 너무 딱 좋을 것 같아. 약간 적당히 고급진 그런 선물. 드디어 우리 무한루프를 끝내는 건가? 드디어 무한루프 끝! 무한루프 끝! 어머 그러네? 저기 미로인가? 미로 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끝! 끝! 그럼 오늘 왜 끝내니? 아니야 우리 팀에 간식 사가야 해. 아 맞아. 식품관 백화점의 꽃 식품관. 진짜 확실히 식품관이 꽃이네. 와 이거 엄청 줄 서서 산다 그랬는데 같은데요? 브레이크 타임인데? 6시. 아, 오후 6시에 도넛이 나온다고?